그냥 덤벨 갖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덤벨이 다 그냥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덤벨 같은 경우는 네. 이 양손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덤벨은 오히려 고급 운동에 가깝고요. 그래? 작은 거추가 맵긴 맵구나. 맵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스미스 머신을 가지고 이틀 차에는 상체 운동을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3일 차에는 하체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헬스장 가면은 전신 운동하고 오잖아요. 근데 왜 상하체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전신을 한꺼번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오히려 집중도가 더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상체 운동을 집중을 해서 해주고 그 다음날에는 하체 운동을 해줘서 각각 운동하실 때 집중도를 좀 더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세븐데이즈 셀프 PT 1차. 머신을 이용해 상체의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 하체 운동 중에서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가슴이랑 어깨 부분을 같이 운동하실 수 있는 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인클라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네. 밑에 내려왔을 때 바가 내 쇄골 바로 밑에 쪽 가슴 윗부분에 떨어지는 위치로 왼치 각도에 따라서 한 45도 이상으로 더 올려주게 되면 가슴보다는 어깨 쪽에 조금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